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208i의 기본 스펙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 사용하는 법, 거기다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네, 리버브를 그렇죠. 모니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리버브 프리포스트 개념 그렇죠. 이런 것들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 지금 안 보고 2부 오신 분들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넘어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오늘은 102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디오헤드의 크립 녹음해서 102때 녹음했던 거 듣고 바로 이어서 208을 들는 방식으로 과연 이게 인터페이스의 퀄리티 차이가 느껴지는가? 네? 그냥 인아웃만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드럼 복부 옆으로 네, 옮겨주시면 바로 베이스랑 네. 가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하이가 좀 잘 들린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네. 네. 기분 탓이에요. 좀 이따 비교해 보면 알겠죠? 네. 녹음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채널 최대한, 2번입니다. 네, 최대한 파형도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가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해볼게요. 네. 중간부터 주셔야죠. 좋습니다. 바로 다음 트랙 가볼게요. 어쿠스틱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파형을 지금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저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다른 것 같은데? 하이 좀 잘 들리지 않아요? 응. 내가 그랬잖아.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갑자기 확 하이가 열렸는데? 들리는 느낌이 엄청... 달라졌어요.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야? 실제 세부 수치가? 그러니까 엄청 나오지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엄청 풍성해진 느낌인데? Where for can look you in the eyes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여기서부터 다시 But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아 진짜 안 맞는 옷 막 구겨 넣는다 남의 옷 진짜 형이 영국이랑 좀 안 맞네 아니 비틀즈 이런 건 잘하겠거든 비틀즈 이런 거는 잘 부르겠는데 이런 브리팝 감성이 콜드플레이 아 그러니까 찌질이 감성? 약간 약간 뭘... 좀 중2병 감성은 안 맞는다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감성 좀 센 감성의 브리팝 있잖아 이런 콜드플레이나 아니면 오아시스, 오아시스 이런 감성 내가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거 있잖아. 진짜 어색한 거. 막 손 어디에 될지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막 그런 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208부터 먼저 한번 전체 모니터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냥 웻으로 마트론드로 그냥 쭉 듣겠습니다. 웻 네. 듣고 드라이 들을게요. In the eyes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자, 바로 120 바로 120 아 그럴까요? 바로 네. 120이 When you have it for Can lick you in the eyes Wish I was special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rhythm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나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자, 진짜. 드라이로 들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라이로 두 개만. 아날로그 두 개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쭉 들어볼게요. 208부터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잘 드라이. 들어보세요. 네. 208 아니고 102. Can lick you in the eyes I wish I was special So fucking special 208 Where for Can lick you in the eyes 좀 달라 다른데? 다시요 들어갈 때부터 Where for Can lick you in the eyes Where for
아닌가 비슷한가? 비슷한가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뒤에 좀 터진데. 208. 비슷한. 똑같대. 어. I'm a wizard. 비슷해요, 비슷해요. What the hell? What the hell? 똑같아, 똑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쳤을 때 그 완벽하게 지금 똑같은 세팅에서 어. 자리나 뭐 힘 조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의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네, 맞아요. 저 부른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타요. 그냥 기타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소스가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걸로 저희가 뭐 혹시나 뭐 기분 따라 다를까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다이렉트 소스만 모니터가 되는 거라 아예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기분 탓이었다. 네, 결국에는 괜한 기분 탓. 그리고 네. 괜히 이제 치는 약간 뭐 강사라든가 마이크 그렇죠? 위치 뭐 살짝 살짝씩 틀어진 것들에 대한 기분 탓이었고요. 지금 뭐 소스가 뭐 다르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53만 원짜리 그냥 인풋 아웃풋 값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2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를 갔을 때 이렇게 동시적으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연결할 게가 많다. 연결할 게 많고 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채널이 앞에 심지어 이제 4개나 앞쪽에 있잖아요. 네. 뭐 원래 보통 앞에 2개 있고 뒤쪽으로 되는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앞에 4개를 확보를 해줬으니까 그냥 꽂아놓고 편하게 써라. 그러면은 뭐 일렉 기타 2개, 뭐 어쿠스틱 마이크 하나, 그리고 이제 보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꽉 채워놓으면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인 팔아웃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인풋 아웃풋이 최고의 메리트가 되는 208i 오늘 같이 보셨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면 또 활용하실 분들한테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인풋 아웃풋을 이거를 깨알같이 확인할 그러니까 활용할 사람들에게는 53만 원이 비싼 값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뭐 연결할 게 많지 않은데 굳이 얘를 사간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네,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오늘 사운드는 완전히 똑같고 그리고 인아웃이 굉장히 독특하고 많았던 네. 102i와 208i를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타스캠 다른 네. 악기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타리스트들이 리뷰를 많이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